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에 막을 올려드릴 텐데요.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오. 사실은 이제 그 온유님하고 이렇게 그 방송을 하는 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월 몇 시 이거 얘기를 일부러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또 이게 또 이게 완전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 이제 또 코로나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네, 네. 자 그러면 네. 2부의 첫 번째 사연이 굉장히 긴데 네. 박병창 부장께서 네. 네. 핵심적인 건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와이프와 3살, 4살 딸아이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35세 주린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적극 투자를 향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로 되었습니다. 네. 17년, 18년부터 지인 추천 종목이나 테마주를 쫓아다니면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했었고 2019년 1월 우연히 알게 된 경제신과 함께 팟캐스트를 통해서 진정한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고민을 말하기 전에 간단한 포트폴리오 투자 금액에 말씀드리면 현재 월급의 42%는 저축을 하고 있으며 18%는 월 적립식으로 포트폴리오 종목의 비중별로 분산 투자입니다. 현재 약 1억 정도의 금액을 주식 투자 중이고요. 포트폴리오에는 약 3 종목 정도가 담겨 있습니다. 뭐 종목은 보니까 파커 시스템즈를 약 80% 4년째. 지금 파커 시스템즈 크게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죠. 16만 원에서 지금 한 12만 원 돼 있을 텐데요. 이게 원래 한 3, 4만 원 했었거든. 네. 4년 전에 한 2, 3만 원이었을 거예요. 4년 전에 그 정도 했을 거예요. 수익이 꽤 많이 나왔었을 거 같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와 사조 대림 뭐 이런 종목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ROE를 제일 중요시해서 PER 또는 PBR이 낮은 종목 중에서 ROE가 높은 종목을 골라서 싸게 사서 그리고 기다렸다가 좀 올라가면 파는 그런 매매를 이제 대부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셔가지고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너리스트가 있는 종목은 투자를 피해야 하나요? ROE도 높고 멀티플도 낮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을 좀 샀는데 이 종목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도 그래요. 피해야 되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서요. 종목에 오너리스트가 있는 종목들 두 종목이 자기는 이분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가치 판단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주가는 계속 떨어지더라. 그렇죠. 나중에 왜 그런가 봤더니 오너리스트가 존재하는 기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피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쭉 읽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가치 투자의 시대가 끝난 건가요? 최근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의 주도주들은 반도체, 2차전지, 메타버스 등 성장 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은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기업 본연의 가치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에 더 무게를 두는 시장 분위기인 듯합니다. 시장의 변화에 맞게 투자의 방법도 변화해야 하는지요. 저희 경우는 2차전지 관련주는 충분히 가격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서 쉽사리 매수하지 못했는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가치 투자보다는 이제 성장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채권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채권 투자를 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상승을 지금 이제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이럴 때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건 김프로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경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지만 작년 팬데믹과 같은 경제 위기가 10년 정도 주기로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존경하는 패널님들이 평소 위기를 사전에 예측 및 대응하기 위해서 참조하시는 지표가 있다면 뭔지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의 흔들리는 가치관 김프로님과 박병창 부장님, 염승환 이사님의 고견을 통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고민 해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3프로를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예. 예. 그렇게 생략을 하고요.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를 다 하시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오너리스크가 있는 종목. 우리 저 온유 씨는 뭐 갖고 있는 것 중에 야 그 대주주가 누구고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죠. 하시죠? 네. 뭐 걱정 없어요? 네. 걱정 없습니다. 저는 일부러 좀 피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이 너무너무 좋고 기업 이익을 실현하고 있어도 네. 뭔가 한순간에 뭔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그렇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 종목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불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유업 이런 거.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차 그러고 하면은 그냥 네. 예측 불가지 예측.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벤트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중소기업은 참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딱 답일 것 같아요. 네. 오너가 누구인지, 기업 경영인이 누구인지를 보고서 투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굉장히 네. 중요한 거고요.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느냐, 어떤 기업 철학을 가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근데 참고로 좀 말씀 좀 드리면 기업을 볼 때 우리가 그 재무구조도 보지만 지분구조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대주주가 지분이 너무 낮은 거 있죠. 네. 이거는 위험하다. 좀, 네,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소위 먹튀라고 얘기하는 이제 기업의 주가를 올려서 기업 경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 올라가서 이제 팔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은 경우도 안 좋고요. 또 지분이 너무 높은 경우 있어요. 네. 지분이 너무 높아서 유동성도 없고 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요. 상속세 상속을 해야 되는 경우. 그렇죠. 네. 이런 경우 주가 안 올라요. 이제 그런 경우도 또 주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너가 대주주가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고 그분의 기업 경영의 철학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은 먼저 보고서 거래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분이 그쪽에 새로 CEO로 가셨는데 그분이 워낙 뭐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래서 그냥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만큼 맞아요. 기업의 오너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오너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회장님의 그 세 가지 마음이 있대요. 회장님이 이제 통상 오너로 주인이라고 하는 분들 네. 욕심, 의심, 변심. 이게 회장의 3대 특권이라는데. 근데 네? 오너들 많이 아시잖아요 상담. 은근히 네. 은근히 상담하러 많이 오잖아요. 리더십, 네. 리더 멋져 보이지만 사실 그 어렵죠. 되게 힘들지. 그 뭐 경영 인사 이 관리라는 게 정말 네. 그렇지. 저는 하나도 못할 것 같고요. 진짜 네. 저 개업가에서 네. 자동화로 저 혼자 하고 싶지 진짜 한 분만 모셔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밸런스의 문제지 욕심이 없. 예를 들어서 그 정치인이 나는 힘에 관심이 없다. 그 힘을 빼겠다는 거지 힘에 관심이 없는데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의심이라는 것도 이제 뭐 합리적 무턱대고 다 믿는 분이 어떻게 또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과해지면 이제 신뢰 자체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변화까지는 좋은데 이 변신을 심하게 하는 분들은 사실을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끝까지 몸을 담아 최선을 다해보자. 네. 우리 다 모든 걸 걸자.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안녕. 근데 소시오패스. 그래서 단기적으로 도움도 된대요. 그래서 영국 네. 어떤 책에는 뭐 소시오패스가 되어버린 CEO들. 네, 꼭 소시오패스가 아니어도 하도 변화를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다 보니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요인이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밸런스가 중요하고 네거티브한 쪽으로 하면 그게 오너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민 해결해야 될 것 중에 네. 가치 투자가 끝나가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네, 가치 투자든 뭐 어떤 성장주 투자든 간에 계속 병행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어떤 채권 금리와의 관계 뭐 이런 것 이런 거. 그 오뉴 씨 금리가 높으면 네. 그거 저 그때 설명해 드렸네. 네, 금리가 높으면 이동. 테슬라 같은 성장주가 떨어진다. 네. 좀 불리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추세에서는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들 이런 그렇죠. 종목들이 유리할 뿐이지. 네. 가치 투자가 끝났다? 그렇죠. 동의 안 하시죠? 예, 그럼요. 그렇게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잠깐 오해하시는 분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자산주, 가치주라고 하면은 자산가치, 가치주일 때 자산가치 위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산가치가 무형의 자산이 있고 유형의 자산이 있는데 유형 자산이 굉장히 부각이 많은 많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점차로. 네. 지금 얘기하는 콘텐츠들 있잖아요. 네. 게임, 이런 것들 다 무형의 자산들이 점차로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는 거지 이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지금 온유 씨가 갖고 있는 네 종목은 굳이 분류하면 성장주겠구나. 네, 거의 성장주고. 성장주죠. 네. 오래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쭉.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방송에 우리 형님이 말씀 주신 거에 되게 동의한 용기 있고 동의한다는 댓글 제가 읽은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산업이나 주식 개개별 가치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의 매력이 이제 정보도 많아지고 하니까 네. 떨어져서 그러니까 네. 뭐 단순하면 정말 다 그렇죠. 미국 주식으로 가버리면 그런 가치 측면에 이동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죠. 네. 에, 보통 금리가 그렇죠. 오르면 네. 에,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런 건데 왜 그런가요? 예를 들면 박 부장님하고 저하고 네. 이제 돈을 빌리고 뭐 빌려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아 뭐 박 부장 나 1억만 빌려줘. 그런데 그 금리가 2%였어요. 2%. 네.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한 이 2%의 어떤 그 거래는 사실은 손해 본 거죠.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네. 금리가 빠졌으면은 오우 야 이제 시중에서는 김프로한테 돈 빌려줄 때 0.5%라도 빌려준다는 사람이네. 난 2% 빌려줬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채권인을 채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빠졌으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의 가치는 올라간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갔지. 그러니까 2%에 나한테 빌려줘서 아 김프로 형이 그래도 꼬박꼬박 이자는 잘 갖고 있으니까 만기까지 갖고 가면 나 얼마 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어? 김프로가 더 어려워져가지고 네. 윤 교수님한테는 5%에 빌렸다네. 네. 그러면 여기 손해본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네. 채권을 갖고 네. 있는 또, 사람은 손해보는 거고. 여기 또 주린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은 뭐 일종의 고정금리인 거군요. 그렇죠. 고정금리죠. 네, 네, 네.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 빠지고 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그냥 이해가 되실 법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안 되시면 외우세요. 안 되시면 외우세요. 아, 채권이 너무 어려워요. 네, 몇 번 들어도 네, 이해는 되는데 네. 몇 번 들어도 네. 아닌 경우도 있는 건가요? 아닌 경우도 이거랑 안 맞는 거예요? 아니요, 아닌 경우는 없어요. 아닌 경우 없어요. 아니 물론 이제 그게 에 뭐 이표채냐 뭐 복리채냐 할인채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고 네. 장기채냐 얘가 5년 있다 갚아줄게 혹은 내일 모레 갚아줄게 이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원리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아,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참조하시는 지표 야, 하나씩 우리 둘이 하나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환율과 금리입니다. 환율과 금리. 네. 네. 금리 올라가면 주식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환율이 또 이렇게 올라가면 변동성이 심해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환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환율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원화 환율이 강세가 된다는 것은 한 국가의 환율이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국가 네.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가 좋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것은 경제적 측면이고요. 우리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의 기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외국 이것도 조금 얘기하면 복잡하죠. 1,200원에 1달러에 바꿔가지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주식이 그냥 본전이다 하더라도 네. 원화 강세가 돼서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1,200원을 그대로 하면은 200원의 이익이 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환차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측면에서 원화 강세가 되면은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금리에서 많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제일 잘 많이 봐요. 네, 우리나라 종목을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 수출이 기조적으로 이제 피크를 찍고 쭉 빠질 때는 대체로 주식 투자의 성과가 그렇죠. 안 좋더라. 네. 다만 이제 경험상 계속 빠지던 수출 실적이 어느 날 안 빠지고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따라 사도 늦지 않더라. 내가 2016년도 말에 그 경험했거든요. 네. 2016년 11월이 아마 그런 모멘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2017년도의 경제와 우리 주가를 제가 예상 그때 이제 사자성어를 하나씩 냈었는데 그때 네. 어리둥절이라는 사자성어를 냈었는데 네. 어리둥절하게 좋아질 것이다. 그 수출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틀리질 않았던 기억이 나서 네. 우리 주식을 판단하실 때는 우리의 수출 실적의 트렌드를 좀 잘 추적해서 네.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모습이죠. 네. 마지막 그 사연은 제가 읽고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애독자입니다. 나이는 31살, 대기업에서 연구직을 하고 있고요. 제가 3프로님께 메일을 쓴 이유는 부모님께 투자 권유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크지 않은 도시에서 자라서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에 대학을 입학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주식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당장 저부터도 경제에 대한 제 이미지는 주식으로 크게 성공하면 멋있어 보이겠다 이 정도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주식이 뭔지 경제가 뭔지 궁금한 게 계속 늘어만 가도 주변에서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누구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 적이 없었지요. 네. 그러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3프로TV를 알게 되면서 내 자산의 수익률이 얼마가 되고를 떠나서 세상이 굴러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김프로님께서는 언젠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주식을 추천하신다고 했던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최근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게 부모님께서 은퇴가 다가오시다 보니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열정이 많으셨던 분들이 세상사의 무료함을 많이 느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두 분께서 공통된 취미가 없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률보다도 세상 굴러가는 또 다른 측면을 배우고 두 분 나름대로 공통된 취미를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접근박에 모르시던 분들이라 개별 주식이나 소위 핫한 경제 뉴스들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면 흥미롭게 들으시고 관심도 있으시는 걸 보면서 주식을 추천드리고 싶다가도 당장 저부터도 깊이가 없다 보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식인 저와 누나 모두 자리를 잡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부모님께서 투자로 활용하실 여유자금이 다만 얼마라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부모님께서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권유드리긴 했는데 투자라는 것이 두 분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추천드리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본격적으로 일부 자금을 투자하신다면 7, 80% 정도는 금융주, 배당주에 나머지는 테마든 단타든 성장이든 마음대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데 이런 방향은 어떠한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부모님, 네. 투자하시고 계세요? 아, 아직은 좀 반대파세요. 아, 우리도 안 할 테니까 온유 너도 하지 마라. 이런. 네, 그런 좀 위험, 그 리스크를 감수하신다는 게 네. 너무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 당장에는 아직 안 하고 계시네요. 예전에 젊었을 때 주식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보셨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주변에서 아마 그러셨던 주변에. 것 같아요. 네. 네. 주변에 이제 동료분들, 아이돌 스타 같은 분들은 네. 아예 경제권 자체를 오랫동안 부모님께 에 맡기는 경우들이 있죠. 많죠. 네, 저도 네. 많이 그랬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투자를 하고 시작하게 된 것도 제가 경제권을 가져오게 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다 맡겨놓고 뭐 제 포트폴리오를 짤 틈도 없이 이제 네. 부모님께서 주위에서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네. 하시면은 그걸로 이렇게 불려주려고 노력하시고 네. 근데 저는 이게 이만큼도 안 됐네 아니면 떨어졌네라고 했을 때 뭔가 네. 책임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저 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뭔가 이 돈이 떨어지면 그래 내 책임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죄송한 거지. 네 죄송스럽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제가 그러면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부모님들은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쿨하게 네. 그래 그러면 네가 적당히 잘 공부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봐라라고 네. 하셔서 저도 기쁘게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네. 온유님의 패밀리도 참. 온유한 것 같아요. 엄마가 진짜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너무 저의 결정과 의사를 다 따라주시려고 하는데 대신 아버지는 그 강단 있게 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중간에서 생각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투자를 지금은 막 권유하기는 좀 그러시겠네요. 그런데 저도 뭔가 권유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네. 무료함을 느끼실 때도 있으실 거고 네. 이렇게 적적하실 때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전자라던가 뭐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조그맣게 주식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뭐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고 네. 뭐 이렇게 뉴스 나왔을 때 네. 여기에 관심 가지고 아.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저는 제가 주식을 사고 나서 얼마라도 정말 단돈 만 원이라도 주식을 샀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눈독 들여서 보게 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아는 게 재밌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맞아요. 했던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말씀. 네 그런 거를 뉴스에서 보시고 어 이런 건 좀 한번 해볼까? 뭐 핸드폰 바꾸시는 거 뭐 한 10년도 쓰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한 2년 3년에 한번 바꾸셔도 지금은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니니까 네. 그렇게 좀 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흥미를 느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병천 부장님은 그 저기 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올 때 네. 증권회사 간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제가 이 금융권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하려고 했는데요. 무조건 금융권에 가야 경영학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옮겼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또 증권회사 간다 그랬더니 증권회사 말고 은행에 가라. 은행에 가라. 맞아. 네. 그랬어요. 안전하게. 예전에 그랬죠. 네. 증권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망한다. 예전에 정말 그랬습니다. 네, 정말. 맞아요. 처갓집 망한다. 처갓집. 네. 정말 많이 바뀐 거고요. 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그 지금 사연들 읽어봐도 지금 뭐 20대 30대 분들이 이 정도면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정말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이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니까 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 진짜 오늘 깜짝 놀란 게 오현님이 말을 네. 너무 잘하시죠. 너무 멋지게 살아요. 나 진짜 네. 이거 지금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돌 스타라고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너무 자세와 이거 뭐 또 말의 그 내용이 그냥 말만 범죄를 한 게 아니고 이분의 지금 대답을 다 하셨어요. 아 저도 근데 둘이 사실 있게. 저에게 네. 투자 공부와 재테크를 네.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스터디를 해보자라고 네. 하는 지금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들의 말들을 좀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지금 당장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 아 이런 게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생각해두고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쉽지 않은데 네. 뭐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감동스러운데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십니다. 네. 저희 같은 이제 일반적인 삶에 비해서 예. 뭐 지금도 전성기시지만 좀 이게 좀 그 인생의 피크점 좀 중이시지만 되게 일찍이시니까 이게 뭐랄까 좀 압축 인생 경험을 하신다 그런가 그래서 좋은 뜻으로 좀 좋은 뜻으로 애들 그니 산전수전 다 겪어서 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네. 형님 같기도 하고 이건 뭐지? 반듯한. 네. 사실 그만큼 뭐뭐 네. 뭐 여러 가지 네 경험. 일찍 그 탑이셨다는 게 그 자기 분야에서 아이고. 좋은 것도 많지만 뭐 어려움도 많으셨겠죠. 그렇죠. 뭐. 네. 근데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내가 내 자산을 잘 굴려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냐 말 거냐의 문제죠. 근데 그렇죠. 네. 그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주식 투자 한 거를? 저는 후회를 하지 않나요. 아, 네. 제가 너무 멋져요. 아, 이 대사가. 제가 생각한 가치고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뭐 익절을 하건 손절을 하건 저의 의지니까 저의 자유로 부담되지 않을 만큼만 잘 해보자. 그리고 오래 투자를 해서 최소 뭐 한 10% 정도라도 저에게는 더 돈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뚠뚠 식구들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권유하지 말고 다른 분들한테는 아, 주식 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균형감 있게 해라 그러면서 아 1박 2일 나올 때 표정이 내가 느낌이 온다니까. 멍 하고 있으면 아유, 물렸어. 이런. 네. 그래서 본유 씨도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도 그 온유하게 네. 성격 그대로 번듯한 투자를 계속 하셔서 좋은 결과도 맞으시고 또 이 동료들 가수분들이나 아이돌 스타 분들에게도
좋은 모범적인 투자자로서 이렇게 남아 있으면 3프로 TV에 유일하게 그 출연한 아이돌 스타 보이그룹 아이돌 스타로서의 의미를 저희가 또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도 이렇게 저희 방송이라도 몇십만 분 이렇게 보는 방송이긴 하니까 네. 한번 인사도 좀 하시고 네. 좋을 것 같네요. 3프로 TV에 나와서 이렇게 제가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재밌게 주식 얘기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아 당장 아 내가 아는 게 얼마 없는데 어떻게 좀 표현을 해야 되지, 어떻게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라는 것부터 생각했었는데 정말 편한 방송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그냥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사실 프로님과 뭐 이제 부장님과 선생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편하게 있다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라도 어떤 아이돌 분들, 어떤 가수 분들, 어떤 배우 분들이라도 이곳에 오셔서 편하게 시간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온유하신 것 같아요. 배려. 자, 아이고 뭐 생각 같아서는 맥주라도 한 잔 사서 이렇게. 한잔하면서 더 많은 얘기 또 샤이니의 활동의 뒷얘기들도 이렇게 들으면서 더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네. 또 워낙 바쁘고 또 두 분도 또 다음 스케줄이 있으셔서 여기서 3프로 상담소 온유님과 했던 1, 2부의 모든 순서를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러고 싶지만 참 다른 사람에게 건강하고 뭐랄까요 참 평화로운 기운을 주는 분들이 있죠. 제가 만난 가수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샤이니의 온유님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샤이니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샤이니. 그러면서도 샤이니.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 때문에 지금은 건강치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밑에 3프로 상담소 공식 이메일 counsel@ebroadcasting.co.kr 여기로요 여러분들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오늘처럼 실명 공개도 안 하고 네. 뭐 여러분들이 누군지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진심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또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 3프로 TV가 만드는 좋은 책을 신간으로 여러분께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어떤 거죠? 아이 그 대표 노래 있잖아요. 예? 대표 노래. 샤이니의 대표송. 뭐죠? 뭔지 아세요? 뭐 링딩동 이런 건가요? 그거 한 구절 좀 하세요. Baby 내게 반해버린 내게 왜 이래 이렇게 할까? 아, 예. 아유, 그래도 저희 무대가 불비한 것을 이렇게 좀 커버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 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 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 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 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